네, 전문가님께서 최근 뭐 순항하고 있는 항공주 기사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킹달러로 인해서 사실 손실을 크게 보고 있는 업종이잖아요. 네. 네, 이 기사 좀 선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킹달러로 인해서 또 수위를 받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킹달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억눌려 있던 그런 여행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주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우선은 미 항공주 주가 추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10월부터 어제까지의 흐름을 좀 보면 가장 크게 오른 게 보잉입니다. 보잉은 126달러에서 177.55달러로 51.5%의 상승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항공이 11%, 그 다음에 아메리칸 항공, 그 다음에 델타 항공들이 그 뒤를 이어서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좀 살펴보면, 실적이 우선 중요한, 흐름으로 좀 보이는데, 유나이티드 실적을 보면 주당 순이익이 2.81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2.28달러를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이는 코로나 유행 직전인 2019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실적을 거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달러 강세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된 국경이 열리고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공사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인 고유가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이러한 항공주 흐름이 지속적으로 좋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요. 최근 유가가 85달러로 조금 안정세에 있고 경기 침체의 신호는 보이지만 아직은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권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경기 침체로 들어서진 않았다. 그리고 여행 수요에 대한 그 심리적인 욕구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미국이 9월부터 11월에 출발하는 항공권 판매량이 9% 정도 증가했고 또 대표적인 미국 내 가족 여행지로 알려진 올랜도의 9월 호텔 수요를 보면은 코로나 전보다 14% 상승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요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비자 카드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보면 해외에서 매출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흐름도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는 한국관광공사의 통계랩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해외 관광객이 감소되는 흐름을 좀 보실 수가 있죠. 이후에 2020년 1월부터 서서히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코로나 이전까지 상승하는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점점 더 해외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뭐 그래프를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어쨌든 킹달러가 미국 항공주에는 수혜였다면 국내에는 조금 호재가 아니고 악재로 작용했잖아요. 그래도 최선호주 항공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네. 현재 최근에 지금 자료를 한번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우선 영업이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올랐습니다. 2021년 3분기 실적보다 대한항공은 91%, 아시아나항공은 한 43.1% 정도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LCC, 그러니까 저가 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영업 손실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유가나 어떤 환율의 문제보다도 그동안 그 억눌려왔던 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당분간은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CC,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국제선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또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네. 볼 때 4분기 실적은 조금 더 좋아지는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무 상황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지난 10월 31일 공시를 통해서 채무증권 발행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위험한 상황은 좀 벗어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항공
호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역시나 뭐 억눌렸던 여행 수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안정화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항공주들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 몇 가지만 지금 현재 어떠한 차트 위치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하고 진에어 세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 우선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진에어부터 한번 말씀드리죠. 진에어는 앞으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나 중국 수요가 조금 더 좋아져야 되고 LCC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본에 대한 매출이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조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우선적으로 저점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단기 이평선도 올라오고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갭 상승을 한번 이뤄낸 거기 때문에 그리고 60선에서 좀 눌러준 거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이 올라가면 60선에서 한번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224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에어는 조금 더 조금 더 눌러줄 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라 생각하고 본격적인 것은 앞서 말씀드린 1분기 때 일본의 매출이 좀 늘어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보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단기 이평선이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61선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분봉을 보면 지속적으로 오전에는 좀 눌러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오후 되니까 지금 상승한 추세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61선의 어떤 매물대는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가지고 왔고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이제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객 수요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뭐 화물은 그 전에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여객보다는 화물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화물에 대한 매출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객에 대한 매출은 338%라는 급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을 한 이후에 224선에 걸쳐 있지만 지금 현재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최선호주, 뭐 61선 매물대 소화 중인 아시아나입니까? 아니면 대한항공입니까? 우선은 대한항공을 좀 네. 보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여객 매출이 상당히 338%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화물 매출도 한 12% 정도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 한 가지 리스크는 앞서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나와 합병 문제입니다. 아시아나 합병 문제인데, 합병을 하려면 총 14개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9개국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영국, 미국, EU, 일본, 중국 쪽에서 아직 심사 중에 있거든요. 근데 어제 기사를 보면 영국 쪽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부한 건 아니고, 다시 한번 화물에 대한 독과점, 여객이나 화물에 대한 독과점을 다시 한번 심사를 하겠다. 그래서 독과점인지 아닌지 네. 그거에 대해서 보충적인 자료를 내놓으라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28일까지 내게 되면 그 부분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만 제대로 갖춰서 지금 낼 수 있다고 본다면 충분히 합병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항공은 이제 뭐 가격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뭐 11월 달에 들어서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482억 정도 매수를 했고 네. 투신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은 제대로 들어오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224선에 좀 걸쳐있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네. 그런 이슈가 어느 정도는 깨진다고 하면은 분명히 1차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매수가는 26,000원, 지금 현재 26,150원인데 26,000원 정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손절가는 24,55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매도선인 3만 1000호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호주로 대한항공을 선정을 해주셨고요. 매수가 26,000원에서 분할 매수, 손절가 24,550원, 그리고 목표가는 31,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LCC 기업 중에서 탑픽은 어떤 걸로 조금 바라보세요? LCC 네. 기업 중에서는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진에어요? 대로 진에어가 네. 내년에는 분명히 일본에 대한 네.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진에어 쪽을 좀 보는 게 지금 아직 주가가 좀 늘려있긴 하지만 네. 그쪽으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항공이 있거든요. 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네. 제가 자료를 준비해온 게 근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 손실이 616억 원가량 나타났다. 3분기 이렇게 손실 폭이 잡히고 있는데 네. 손실 폭은 축소하긴 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걸까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어떤 그 주가가 신규 상장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제가 갑자기 신규 상장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신규 상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신규 상장되는 그 어떤 주식의 흐름, 주식이 어느 정도 소화되는 흐름을 좀 보이고 난 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제주항공도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에어도 네. 계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은 네. 흐름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 종목으로는 대한항공 선정을 해주셨고 LCC 기업 중에서는 진에어와 제주항공 언급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머선일이고 이데일리온 심종섭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